이달 초 이른바 로또 청약 돌풍을 일으켰던 북일의 힐스테이트가 분양과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실련이 북일의 힐스테이트가 분양가의 45%를 부풀렸고 사업을 맡은 건설업체 역시 2,300억 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당장 건설업계 측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분양가 산정 방식이 워낙 촘촘해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릴 수도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분양가를 둘러싸고 왜 이런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건지 오늘 아침 토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국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논란의 중심이 됐는데 이 북일의 힐스테이트, 경실련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분양가가 부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북일의 힐스테이트는 공공택지 사업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강제 수용, 또 독점 개발, 또 용도 변경이라는 특권을 공기업에게 부여해서 나온 사업이거든요. 네네. 당연히 무주택 서민에 의한 분양가가 책정되었는 게 맞다. 근데 이번에 사실 62개라는 원가 공개가 확대되고 처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들여다봤더니 건축비가 912만 원이 책정된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높은 금액이 나왔는지,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어려웠지만 이번 62개가 나오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이걸 검증하기가 쉬워졌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912만 원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 지급된 원가인지가 궁금해서 평당이죠. 예. 소비자에게 제시한 분양가를 공급 면적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당 912만 원이고 이거를 지금까지 어떤 원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 실행 원가, 준공 원가라는 게 또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국감대나 이런 데 LH 등이 공개한 강남 서초 보금자리 아파트 그 준공 원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 평당 공사비가 370에서 4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실제로 보면 450만 원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건축비가 왜 이렇게 912만 원까지 갔냐. 이 차액이 사실 건설업계 보기에는 건설업계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가져가는 이익으로 보인다. 저희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평당 912만 원에 450만 원 차액을 하면 약 46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전체 세대로 하면은 약 2,300억 원 정도가 나는 건데 저희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지금 분양가가 폭리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분양가 그 원가 항목을 세분화하는 첫 번째 단지는 맞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첫 사례니까 이게 이제 첫 단추가 잘 깨어져 있는지 또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고 또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어떤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총액 부분에 대한 어떤 폭리 논란이라든가 세부적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약간 좀 강한 해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분양가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분양가는 크게 왜 토지비와 또 건축비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실련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이 건축비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제 건축비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 공사비, 그다음에 간접비, 가산비입니다. 크게 항목으로 보면. 그런데 이 공사비만 해도 51개 항목의 세부 공정별 공사비가 공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간접비가 설계비, 감리비, 분양 경비 등의 비용이 공개됐고 그다음에 가산비가 이제 공개됐는데 각각을 보면 공사비가 평당 511만 원, 그다음에 간접비 같은 개념이 평당 223만 원, 가산비가 177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준공 내역이 공개된 준공업과 공개된 강남 서초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가 공사비가 3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간접비 등의 가산비를 합쳐도 한 9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차익이 납니다. 많은 차이가 나고 특히 이제 오늘부터 또 청약이 들어가는 송파구에가 승인해 준 계룡 위례 리슈빌이 있는데요. 위례 리슈빌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340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북일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공사비가 평당 511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서 송파구가 한 건 공사비가 평당 3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350만 원 정도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난다. 근데 사실 위례 리슈빌도 공사비만 350이지 간접비와 가산비는 또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원가가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터인데 그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 이미 건축비라는 거 시세에 근접해서 맞춰놓고 그 안에
원가로 보이도록 이거를 이제 역으로 계산해 놓다 보니 어디는 공사비가 높고 어디는 간접비와 가산비가 높게 이게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토지비 문제도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제 조선일보에서 건설업계나 또 하남시의 해명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내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말씀하신 게 저희는 그 같은 시기에 택지를 공급받고 비슷한 시기에 택지를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한 그 건설사의 사업의 토지비의 이자를 비교해 봤는데 위례 힐스테이트는 17%입니다. 매입 원가의 17% 이자 네. 비용 등등이. 그렇지만 그 옆에 포레자이 같은 경우는 5%입니다. 이렇게 동일시기에 택지를 공급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해명 기사를 보면 포레자이가 예. 원가를 어딘가 다른 데다가 비용을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 5%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실제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원가보다 더 드렸다라는 것을 저희는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네. 그랬다면 왜 원가를 원가 항목에 집어넣어야지 다른 비용으로 이걸 넣을 수 있다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건 지금까지 원가가 아닌 이미 맞춰진 금액에 대해서 임의로 넣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해명이 불가하다. 그럼 여기서 하남시나 그 관련 심사위원회가 아무런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강하게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이번에 원가 공개 내역을 들여다보니 소비자에게 공개된 분양가와 분양 원가의 그 항목들이 값이 다 다릅니다. 총액만 똑같을 뿐이지 항목별 금액이 다르다는 건 소비자로 보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와서 소비자에게 공개를 한 것이냐. 소비자는 계약서에 들어간 금액을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다르다는 건 당연히 그 검증해줘야 될 역할들을 못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남시에 대해서 강하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까지 갖고 네.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분양가는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이 되는데 이 건축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셨고 네. 뿐만 아니라 토지비도 지금 이제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예. 일단은 이번에 그 12개 항목 시절이 있었는데 네. 62개 이전에 그때는 이제 간접비가 있었는데 그 간접비가 이제 항목이 세 가지였거든요. 예. 그 세 가지가 설계비하고 이제 감리비, 그다음에 부대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뀐 그 기준에 의하면은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그대로 있는데 예. 이 중에서 일반 분양 시설에 대한 어떤 경비 항목 등으로 해서 총 4개 항목에서 이제 6개 항목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같은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항목이 이제 6개로 늘어나면 당연히 이 원가 항목에 대한 관제비 자체가 약간은 이제 항목상 이제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는 그러니까 건 사실이에요. 간접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예, 원래는 네. 이제 세 가지였는데 예, 이게 6개로 늘어나니까 예. 추가 하면은 간접비가 이제 늘어나는 어떤 구조로는 돼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옳다, 이제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충분한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원가가 이제 상승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체 이제 12개 항목에서 이런저런 어떤 항목들이 늘어나서 이제 50개 항목이 또 특히나 이제 그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개에서 이제 50개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 항목에 분류되지 못한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분화해서 항목을 늘린다고 해서 그 정확하게 이제 코드를 이제 넣어서 그쪽에다 입력을 하다 보면 그전에는 이제 뭉뚱그려서 뭔가 이렇게 넣었던 항목들에 대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간접비 쪽으로 다 몰아넣는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여지를 만든 이제 국토부의 분양원가에 대한 공개 세분화가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목을 세분화시킨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거네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예. 달리 봅니다. 이 분양원가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 네. 거는 없던 항목이 추가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이 커진 거를 그 안에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나눈 네, 것이지 예 그런 거죠. 개념이지 없던 게 새로 들어온 개념은 또 아니다. 또 하나는 이 62개 항목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이제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62개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그게 다시 12개로 축소된 게 이번에 다시 부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임의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분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미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그다음에 감리자를 모아야 됩니다. 감리자 모을 때 그냥 내놓지 않아요. 공사비를 지금 62개 항목과 대동소이한 항목으로 쪼개서 하남시장한테 제출해서 승인받은 겁니다. 그리고 감리자를 그 비용에 근거해서 감리를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입주자 모집 때 공개가 안 됐던 것이 이번에 네. 그냥 공개된 겁니다. 사실 사남시나 사업자들은 이미 이러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세분화돼 있었는데 그게 소비자에게만 공개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지 이게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설계 내역이라는 또 더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 네. 그런 자료들이 지금 62개와 항목이나 이런 걸 봤을 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네. 것으로 봐서 저희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실련 쪽에서 주장하시는 그 평당 450만 원이라는 이 적정가 이게 과한 건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를 알아보려면 이제 비교 대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 LH나 SH 같은 이 공공 임대 주택과의 비교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저희가 한 아파트 아까 경남 서초 아파트에 340만 원 공사비에 간접비 포함 90만 원은 이제 분양 아파트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공공 임대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가 아니라 표준 건축비가 기준입니다. 표준 건축비는 지금 340만 원입니다. 가산 그 공사비 플러스 간접비 다 포함해서. 근데 중요한 건 임대냐 분양이냐의 차이에 따라서의 어떤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네. 뼈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뼈대가 달라진다는 건 그건 매우 나쁜 짓이다. 왜 임대 아파트라고 또 뼈대에서 철근을 빼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 다만 마감 공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의 더 고급화 과정에 네. 따른 비용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큰 비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공공임대 아파트의 그 기준이 되는 표준 건축비는 LH공사가 매년 공사하는 실적 공사의 근거에서 도면과 질이 다 공개된 근거에 나온 값입니다. 340만 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거 340만 원도 부영 같은 경우는 실제 도급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양 아파트는 사실 표준 건축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기준으로 하는데 정작 기본형 건축비가 나온 이후에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인데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가 표준 건축비와 모양과 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료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네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비교 대상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민간 건설 업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분양가 부풀리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철저히 뭐 검증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적정 건축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주장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3.3제곱미터당 450만 원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먼저 이제 말씀하셨듯이 예. 비교 대상 단지를 뭐 강남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지 12, 네네. 13단지를 비교했다라는 것은 아 약간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 단지들이 대부분 한 6, 7년 전에 이제 이미 기분양이 됐고 네. 그때와는 달리 물가라든가 인건비,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랐을 것인데 이런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하는 게 비교 대상 전제 조건이 약간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얼핏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즘에 그 다세대 통칭, 예. 그러니까 세칭 이제 빌라라고 하는 것들도 평당 450만 원에 실제로 마감까지 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해석을 이제 644만 원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네. 뭐 그게 이제 과하다, 이제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기본형 건축비를 인정을 한다면 네. 이 기본형 건축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용 이제 85제곱미터인 경우에서 기준 이제 세대별 건축비를 갖다 따지게 되어 있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만을 따진 거니까 여기에서 뭐 부대 복리시설이라든가 조경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네. 이 기본형 건축비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다만 이것이 이제 뭐 900만 원대가 넘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네.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런 어떤 논쟁이라든가 경실련의 어떤 그런 주장 이런 어떤 그 좋은 어드바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약간의 어떤 경실련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기준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게 네. 완벽하게 이제 팩트다 이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가 이제 기준으로 폭리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와 오해 또는 편가르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는 균형 잡힌 네.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사회의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저 예. 조금만 더 이제 네네. 말씀하셨길래 얘기 드리면 네. 사실 이거는 균형 잡힌 시각도 중요하고 결국은 자료에 의해서 얘기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건설업계가 지금도 경실련이 450에 대해서 기사화하는 걸 봤지만 어디에도 원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형 건축비는 상한선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상한선인데 그 네. 기본형 건축비에 맞는 모양과 질도 공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자체는 기본형 건축비를 다 인정해주라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가져온 설계 도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나 제출하겠다고 제출한 설계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설계 내역서의 금액이 기본형 건축비에 맞는지 기본형 건축비 품질과 모양이 그대로 다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주는 건 지자체 역할이거든요. 국토부가 지금 뭐 이번 그 폭리 관련해서 검증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국토부의 검증도 절차에 대한 검증이지 내용에 대한 검증은 지자체 역할이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도 지자체도 이 관련 자료들을 좀 공개해주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얘기해야 된다. 지금도 그 사업자들이 저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건 실행 내역서라는 건설업계가 쓰는 원가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번 이 논란에서 정작 그 사업자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자료 공개를 안 하시니까 사실은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장지발산이나 이제 강남소초가 오래된 분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분양 들어가는 계룡 그 이 하는 리슈빌은 네. 공사비가 지금도 350만 원입니다. 10년 전과 공사비가 대동소이하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겁니다. 좀 여쭤볼게. 그만큼 공사비가 싸다라는 건 분양 원가를 낮추겠다라는 건 그만큼 자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네, 질이 자재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예. 자재라는 게 건설업계가 지금 선분양 구조 아닙니까? 네. 건설업계는 이미 분양 대금을 다 소비자하고 확정져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자재가 다 바꿔치기 하고 있고 최근에 통계를 보면 중국산 값싼 자재가 네.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서 원가 공개해달라는데 공개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그 건설업계나 그 정부가 정한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현장에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런 것들을 실태를 드러내주면서 자재비, 인건비 상승이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하시면 좋겠는데 현장과 정부의 수치가 네. 많이 괴리되어 있는 게 이 건설업계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 이제 상한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마 이제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인근에 있는 그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마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당연히 참고를 했을 것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본형 건축비는 아마 그 상한선까지 전부 다 풀로 다 적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간접비를 갖다 포함을 시켜서 이제 나온 어떤 가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어떤 뭐 약간 좀 부정적 시각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뭐 그 지자체의 심사 기능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시행사라든가 건설사의 어떤 이런 것들로 계속 치부하기에는 조금 이제 국토부 자체라든가 이런 쪽에 오히려 드라이브를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이제 코드가 아닌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일의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서 최양수 겸임 교수 김성달 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